당뇨를 진단받은 건 대략 한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혈당 수치가 480. 제가 랜덤 혈당은 200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2배 이상. 어떻게 나와? 되게 높은 건데 저거. 상당히 고혈당인 거예요. 위험한 상태였죠. 비만성 당뇨를 진단받은 취학생. 비만성 당뇨병이구나. 그 의사분이 그 정도면은 이제 사람이 졸도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혈당이 너무 높으면은 졸도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먹고 밥,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었었고, 술자리도 빈번하게 아주,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고, 저는 진짜로 한 1년에 한 200일, 300일은 진짜 술자리 그랬었어요. 적게 먹으면 뭐 보통 뭐 1차에서 한두 병, 소주 두병 먹고 끝낼 때도 있지만 끝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어머, 진짜 뱃살 찌면 진짜 저렇게 힘들어. 당뇨 운동을 안 하셨나 보다. 당뇨 진단 후 체중이 약 30kg 가량 늘어났다는데요. 완전 다른 사람이죠, 다르다 진짜. 아니, 당뇨가 몸무게가 늘어났지 어떻게? 사실 우리 휴학생 봤을 때 그냥 비만이 아니라 팔다리는 가는데 가늘고 배만 나왔죠. 배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육은 빠지면서 지방은 계속 뱃속에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육이 우리가 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몸매를 뽐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로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고 근골격근에 붙어서 뭐 이런 몸매를 뽐내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혈액순환, 뭐 소화시키는 그 과정도 근육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생존에 필요한 아주 이 생체 활동은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근육이 가늘어진다, 근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포도당을 저장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겠네요. 나가지 않고 일단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겠죠. 잔뜩 그렇죠. 난다. 그러다가 그냥 나가겠죠. 그래서 당뇨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